안녕하세요. 팔레온 공인중개 판변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 민사 골프장의 순차 공매와 회원권 승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80778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골프장 회원 지휘 확인의 소이고요.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의 소지한 회원이고 피고는 골프장 운영회사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회사가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주식회사 탑블리스라는 회사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2008년부터 탑블리스 컨트롤클럽을 운영했습니다. 골프장이죠. 이 탑블리스는 골프장을 담보신탁을 해서 했는데 근데 빚을 못 갚으니까 2016년 12월 23일날 공매로 주식회사 골든가든에게 매각이 됩니다. 이 탑블리스는 골든가든에게 매각됐지만 골프장을 임차를 해서 고운 컨트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골든가든은 그 골프장을 매수를 했지만 탑블리스 운영을 하니까 자기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든가든은 골프장을 다시 담보신탁을 했는데 2020년 4월 24일 날 공매가 돼서 피고가 다시 이를 매수합니다. 근데 피고는 이거 회사를 이제 안동 리버힐 컨트리클럽으로 변경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원고는 2018년 5월경에 A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받습니다. 즉 골든가든이 이제 그 탑블리스에게 그 임차를 해준 그 기간 동안에 회원권 양수 받았고 이 A라는 사람은 2016년 5월 즉 탑블리스가 직접 경영하던 그 소유하고 있던 2016년 5월경에 탑블리스로부터 회원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탑블리스라는 회사로부터 회원권을 받았고 이거를 원고에게 이제 양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고가 지금 그 순차로 지금 이제 골프장을 인수를 했는데 과연 이 피고에게 회원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 겁니다. 문제는 즉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골든가든이 과연 탑블리스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골든가든으로부터 인수한 피고도 과연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이 문제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체육시설업법에는 체육필수시설, 그러니까 골프장 운영회사의 경우는 골프장이죠. 골프장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되는 경우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 의무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 승계 의무가 반드시 이 체육시설법에 적용이 되는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포상 절차를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지금 피고는 골든가든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골든가든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미등록, 미신고, 인수인으로부터 다시 인수받는 제3자에게도 다시 위 조항에 따라서 그 권리가 승계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탑블리스로부터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은 회원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순차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서 회원의 지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은 원심이 맞다라고 결론낸 겁니다. 이 체육시설법에 보면 이 필수시설,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인데 이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도 모두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되어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그럴 경우에도 그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뭐 관할 관청에 공법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승계된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이 판결의 요지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또 다시 승계한 제3자도 적용된다. 까지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